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내려가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가를 안 가고 아직 시집을 안 간 형제 자매들은 또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괴롭혀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변제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이해가 되세요?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변제시킨 사람입니다. 스위스에서 한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기념으로 100번째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행운의 어떤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000프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00번째 차량이 도착을 했고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서 그 1,000프랑을 이제 행운 상금으로 이렇게 주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이 상금을 이제 타시면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 이거 저 운전면허증 따는 데 쓸 겁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랐고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꼭 술만 취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인가 봐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니? 훔친 차를 타고 멀리 못 간다 그랬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비극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들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라면 내가 저 정도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감사할 텐데 하는 그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불행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 장군은 정말 다윗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의 헌신으로 반란이 이제 완전히 제압이 됐습니다.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침울함이 감돌고 왕은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니 승리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왜 비극이 됐을까요? 왜 통곡 소리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요압 때문입니다. 요압이라는 존재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비극으로 바꾸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되지 않도록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으로 실행하다. 요압의 실수가 이것입니다. 요압은 분명히 다윗 왕이 이 반란군을 진압할 때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말을 분명히 명령으로 왕명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잇대 장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곳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전한 그 한 사람도 분명히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왕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기어이 가서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고 나무에 달려있는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왕명을 거역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압살롬을 쳐 죽인 요압의 의도가 뭘까요? 왜 그랬다는 생각이 드세요? 거기는 분명한 요압만의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압의 생각에 이런 배은 망덕한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되는 거겠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일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적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반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데
그것을 쳐서 죽이는 것은 이 어떤 전쟁의 윤리, 기본적으로 아주 잔인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전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포로로 생포해야 되죠. 그럼 무엇보다도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왕의 명령이면 장군은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요압은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의 감정, 자기 입장, 자기가 당한 것, 자기 생각에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한켠으로는 요압이 속이 시원하다, 확실하구나, 압살롬 지난번에 살인하고서 살려줬더니 반란 일으키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에게는 정의가 없다, 이거는 그대로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비극을 불러올 줄을 알면서도 왕명을 어긴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하고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당연하죠. 승리를 하니까. 원래 이 아히마아스는 전령입니다. 전문 전령입니다. 언제든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제가 압살롬과 요압을 막 바꿔서 이야기했죠. 새겨서 들으세요. 그냥 제가 원래 뇌하고 혀하고 따로 노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줄 아는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로 끝나도 비극이 될 줄 안 거죠. 20절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니.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를 사랑하니까 네가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너가 소식 전하면 왕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 그런 짓 하지 말라. 다른 날에 다른 사건으로 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기가 행한 일이 비극을 초래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왕에게 슬픔을 줄 알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냐 실패하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약에 정당성이 확보 안 되면 승리 자체도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압 장군은 자기의 입장을 왕의 입장보다 더 앞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장군은 자기를 파견한, 임명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을 자기가 어기고 있죠.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다윗은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못 내릴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건 반드시 자기가 이 시간에 처단 안 하면 또 왕이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다윗이 법대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한 것은 요압이었죠. 그래 놓고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자기만의 선택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직면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한데 거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하고 이해하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해야 되고 용서할 게 아니라 정죄해야 되고 이게 선물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명료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내가 내 뜻대로 어떤 것을 행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승리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지만 내 입장에서 내 판단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어길 때는요 반드시 승리가 비극이 됩니다. 재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선택적으로 순종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주종이 바뀐 겁니다. 이미 백성으로서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회장님이 여러분을 한번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비서인데 보니까 회장님이 뭘 하라 그러면 잠깐만요. 제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서가 사장 비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잘리겠죠. 그죠?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해서 네 그건 순종하겠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지가 주인이지. 그렇죠? 말도 안 돼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반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인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중에 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나 지혜가 짧아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사랑도 작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제 슬픔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를 생각하세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건데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재앙으로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보내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너그러이 대하고자 하는 다윗 왕이 압살롬 너그러이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는 줄 아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끈질기시죠. 물고기로 잡아 삼키게 해갖고 토해내게 해놓고 반드시 가게 만들죠. 갔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처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억지로 해요. 죽지 않으려고. 고통 안 당하려고. 그리고 해놓고도 쪼려보고 있잖아요. 그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렇죠? 여러분 불만이어도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가요?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증오심이 있는 거죠. 자꾸 설교 시간에 용서하라, 이해하라, 감싸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기분대로 하는 그 원칙대로 만약에 세상에 돌아가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세요.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보면은 심히 근심하여 거의 죽게 된 지경이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걸 마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이 잔을 마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어도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을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고백이 안 됐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살 수 있는 길이 요압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죽을 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예수님 같은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요압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생각에는 저는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겠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죽일 자를 살릴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요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요압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 겟세만에서 요압이 기도하였다. 아버지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번만은. 로마 군병부터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불편하게 힘들게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건 거절하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지금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 원리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승리가 비극이 안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유효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못할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전히 복으로 기쁨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요압은 이런 비극을 만들었을까? 승리 속에서 왜 슬픔이 가득해야 되는가? 그것은 공로의식이 비극의 비수를 품게 만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로의식이 비극의 비수를 품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압은 기쁜 소식을 만들어주는 장본인이요, 이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를 만들어준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자가 동시에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심어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결국 그 비수가 자기를 찌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승리를 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애통함을 심어주는 참 불행한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에 완전히 쩌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자기가 지금 다윗왕을 지켜주고 있고 살려주고 있는 공로자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왕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공로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쉽게 거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왕을 원망하게 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공로의식이 그렇죠. 자,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5절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적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다윗왕이 막 울고 있으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했는데 울고 있으니까 승리한 군사들이 들어갈 때 전부 다 기가 좋아하고 패잔병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왕의 집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왕의 생명, 왕의 자녀의 생명,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하고 내 부하들이 구원했는데 당신이 부끄럽게 한다. 내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압은 자기가 다윗을 살렸다고 그 생명을 구원했다고 그 가족을 지켜줬다고 공로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례한 짓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왕을 위해서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 가장 왕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이 지나쳐서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주인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받은 은혜보다도 내가 충성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교만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의 충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비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이미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서운하고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라. 믿음의 분량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지나친 것은 악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요압 장군이 자기가 왕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자기가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무례한 일이 가능하고 왕을 원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왕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이 상처가 비수가 깊이 박혀 있었는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여러분 놀랍게도 유언을 남길 때 이 비수를 사용하죠. 이게 뭐냐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 그가 정말 내게 하지 못할 짓을 했으니까 절대로 편안하게 눈 감지 못하게 하라. 피를 흘려 죽여서 묻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데리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섭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죄수는 평생을 동역자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절대로 쉽게 죽지 못하게 하는 피 흘려서 죽여서 묻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가 내게 행한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게 행한 일이 뭔데요? 압살롬 일이 있지만 압살롬 일은 너무 압살롬이 잘못한 일이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게 행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왕이 분명히 명령을 내려서 이 북열지파의 왕인 네리나 아마사와 이제 전쟁을 할 때 반란이라고 이랬을 때 평화 조약을 맺고 이 다윗이요 압살롬의 일로 명령을 거역한 요압 장군 대신에 아마사를 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맹세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요압은 물론 자기 동생을 죽인 뭐 아브넬 아마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수심도 있지만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뜻과 상반되게 죽이거든요.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와서 돌아간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 요압이 얘는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자기가 왕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충성이 은혜를 망가하면 이렇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떤 가치관이, 어떤 사고 구조가 이런 비극을 만드냐? 명확합니다. 요압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요압은 얼마나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개념을 승리냐 실패냐 패배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잃었느냐 이런 걸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용서했느냐, 얼마나 이해했느냐, 얼마나 감동을 줬느냐가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므이가 이제 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또 잘못했다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가 깨끗하게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용서하죠. 물론 이제 죽을 때는 그 뭔가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공로의식이 생기냐면 가치관 자체가 얼마나 많이 그 뭐냐 앞섰느냐, 뭐 1등을 했느냐, 빠르냐 이런 걸로, 많이 소유했느냐 이런 개념으로 어떤 그 가치를 두게 되면은 공로의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냐 지냐 이게 중요하죠.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론에서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어요. 뭐예요? 다윗의 최고 관심은 뭐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고 어떻게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어이 이기리라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관심은 욕을 먹든 오해를 받든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났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 봉사한다는 거,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요 얼마나 일을 완벽하게 잘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인 건 뭐냐, 용서했느냐 사랑했느냐 이해했느냐가 하나님 보기에는 성공이냐 실패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엄청난 일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직장 나가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를 심어줘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진급하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1등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진급을 하면 감사하고 떨어져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행복해지니까 좋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반역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충성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받은 은혜보다도 자기가 이룩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평가하실 때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냥 충성된 종이라고 안 하죠. 그죠? 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능력 있고 충성된 종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착하고 충성. 어떤 사람이 착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압은 다윗과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다윗 가슴에 빛으로 꽂은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공로의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승리의 와중에서 비극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늘 은혜 안에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용서와 사랑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성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죠? 사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루었는데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를 이루었어요? 용서를 다 이룬 거예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가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저 뭔 헛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한다면 은혜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감사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이 여전히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를 비극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됐는가? 그것은 회개의 통곡보다 차가운 승리를 전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통곡보다 차가운 승리를 전하다. 자, 여러분 지금 요압은요 분명히 이 사건이 다윗에게 고통이 되는 걸 알았어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주 차갑게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가 이 소식 전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건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자,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하게 해요? 아히마스 같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뭐 아들같이 여기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스 사람 그에게 너가 가서 본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차갑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을 바꿔봅시다. 요압이 자기가 지금 왕의 마음에 빚을 꽂는 정말 비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승리를 비극으로 바꾼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왕의 명령을 어긴 짓을 했으니까 구스 사람을 보낼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말을 타고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왕 앞에 납작 엎드려갖고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대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놈을 또 살려주시면 재앙이 나중에 더 커질까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제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군인으로서 왕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더구나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마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피하지 못하게 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다윗 왕이 울면서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압의 이 통곡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요압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자 폐류나 그를 너그러이 대라고 했잖아요. 이미 살인자였었고 그런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요압 장군을 저놈 당장 죽여라 할 리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 요압이 다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판단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주 차갑습니다. 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해라.
전혀 반생의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비극이 되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잘못을 지은 교만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죄를 전가하게 돼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요.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놀랍게도 그 죄를 요압은 다윗에게 전가시켜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은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정말 엉터리죠. 왜 그래요? 자, 압살롬이 살고 만약에 다윗의 군사들이 다 죽었으면 다윗이 마땅히 여겼을까요?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거는 요압 장군과 그것들이 다 죽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픈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언제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이지. 여러분 미움 받아야 될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사랑해 주는 게 죄인가요? 죄예요? 용서해 준 게 죄인가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라고 했어요. 한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너무나 그 일이 없어서 그 신민지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 하루에 한 대나는 사과를 주겠다 아침 9시에 왔어요. 4시간마다 가서 사람들 데리고 갔고 6시가 마감인데 5시에도 만약 불러왔다고 생각합시다. 인건비를 주는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서 줘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줘요. 그 다음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줘요. 처음부터 종일도록 수고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대감 있게 나는 한 10달이 주겠다. 근데 한 대나리온 주니까 화를 내요. 나를 이게 한 시간밖에 안 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화를 내요. 여러분 여기 문제점이 뭐예요? 주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너와 나와 계약한 건 한 대나리온 아니냐. 너에게는 마땅한 걸 줬고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왜 나를 원망하느냐.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가 돼서 돌아왔죠. 아버지가 그를 선대해 줬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줬어요. 큰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런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렇게까지 대우하십니까? 그리고는 집에 안 들어가죠.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야기하잖아요. 큰아들을 홀대한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해 준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으로 대해준 거예요. 지금 요압 장군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다윗의 잘못이냐고. 여러분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압살롬보다 더 나쁜 반역은 요압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거로 정죄를 해요? 증오를 해요? 반역을 해요? 얼마나 문제냐고요.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자기가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왕의 명령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은 계명이 아닌가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옛 계명과 새 계명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쭉쭉 나오죠.
살인하는 것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하고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 너그러이 되라 그랬으면 너그러이 돼야지 왜 죽이냐고요. 살인한 죄잖아요. 압살롬하고 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둘 다 죽였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 종교들의 문제가 뭐냐, 또 정치의 개념, 가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또 다른 죄예요. 또 다른 교만의 죄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 전에 올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고뇌를 가지고 죄 전에 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누군가를 심판하러 오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이 시대는 신앙생활 좀 하고 나서 전부 다 유업 같아요. 다들 정죄하러 와요. 심판하러 와요. 결국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죄 전에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례한가. 나중에 협박을 합니다. 왕을 협박해요? 19장 7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지금 뭐 협박하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있는 다윗 왕에게 저 뭐 세수하고 빨리 나가서 웃으면서 격려하라는 거, 축하해 주라는 거.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남게 되고 여지까지 당신이 당한 고난보다 앞으로 당할 고난이 더 심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을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죄를 자기가 지었잖아요. 이 비극의 원인이 자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전에 와서 하나님 협박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알아서 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 그 인간이 나에게 이런 해를 끼쳤는데 반드시 다리를 분질러 주옵소서. 발병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압살롬은 죽을 자가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은,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을 자가 죽은 것으로 자기 왕자이기 때문에 슬퍼했다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죄 없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같았겠어요. 얼마나 그 가슴에 빗으로 꽂는 아픔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그 아들을 그렇게 다윗이 눈물로 흘리는 그 압살롬 같은 죄인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절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낌없이 내준 이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아들이 희생해서 한 게 뭐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신
모든 인간의 죄, 압살롬의 죄도 요압의 죄도 가룟 유다의 죄도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세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 정죄당함으로 인류 가운데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누가 정죄하겠냐?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의를 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죄값을 다 치르고 의롭다고 해줬는데 누가 정죄할까?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못 받고 그 죽음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면서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세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걸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압살롬의 죄든 요압의 죄든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죄사함에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압살롬 그의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승리가 기쁨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 그것은 비극이 기쁨으로 바뀌는 길이에요. 아까는 그 왕의 아들의 죽음이 승리를 비극으로 바꿨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죽인 인간들의 극악한 죄악, 최악의 상태가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산 길을 열어놓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산 길이, 살 길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 가지 비극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압이 만든 비극의 원인. 첫 번째가 뭐였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돼. 두 번째는 뭐요? 공로의식이 비수를 꽂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충성보다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요? 네. 회개의 통곡보다 차가운 소식. 이게 문제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성을 잡아오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기쁜 소식, 슬픈 소식으로 변질시킨 오류를 피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저주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히 기도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마음이 좁은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내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늘 은혜 안에 충성하겠습니다.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운한 거나 억울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끝까지 한결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살길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신념을 듣게 하여주시고 우리 공원에서 저 사람만 열어주시고 미치고 고민하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결정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희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아리 위해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